이번에 설날에 청탁금지법 그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실제로 그 취지가 우리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을 도와드리려는 그 취지가 가장 컸습니다. 근데 현장에서 과연 그 취지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도 직접 좀 확인을 하고 또 고생하시고 계신 우리 농어민 여러분들께 좀 더 힘을 실어 드리고자 응원차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. 공직자들도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선물을 농수산물 선물을 구입을 해서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이번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. 전남도에서도 좀 영강군에서도 좀 은비를 좀 구입을 하셔서. 한우로 유명하다라는 네.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번 설날 명절에 한평 한우가 이번 그 선물가액 상향 조정 그 혜택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실제로 우리 어려운 농가분들에게 좀 더 우리 설날에 힘이 되어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. 그래서 좀 이번 설날에 좀 많이 소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려운 우리 한편 네, 잘 좋은 분 찾아가지고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